시편 142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사울의 그 박해를 피해서 굴속에 숨었었는데 사울이 그 굴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을 확신하면서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공경에 처해 있고 극심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소리내어서 부르짖었다. 다윗은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정을 다 고했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나는 피난처도 없고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다 호소했습니다. 다윗이 당한 그런 모든 그런 상황은 마치 옥에 갇혀 있는 자와 같습니다. 옥에 갇힌 자는 자유가 없고 희망이 없고 또 친교가 없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옥에 갇힌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언어를 상실하고 미안을 거절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되는 그런 상태, 옥에 갇힌 자는 자유가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도 돌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우리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요셉이 감옥에서 구덩이에서 기도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사울과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에레미야는 구덩이에서, 다윗도 이와같이 굴속에서 울부짖었고 욥도 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일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는 구원을 확신하는 말씀이 기록됐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나의 분깃이다 기업이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심히 비천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은 비천하고 약한 자를 특별히 돌아보시고
하나님밖에 구주가 없으며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도르리이다. 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해방이며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나 만족하고 넉넉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높이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모든 혼란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마치 해산의 고통하는 여인과 같이 해산의 고통을 이기고 생명이 탄생한 것처럼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이 다윗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142편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모든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종들이 구원 얻었던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